자, 공을 잡았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덩크 슛. 그렇지, 골이. 브리카 사자도 보이네요. 우리 사자 암수 구별이 굉장히 쉬운 놈. 자, 왼쪽에 걸어다니고 있는 친구 있죠. 호랑이는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숲속에 두 마리 날아가는. 자, 우리 연기도 하나 먹고. 아테나인데요. 아테나 높은지 보여줘. 자, 공을 잡았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덩크 슛! 골이! 자, 이거 아테나 잘했어요. 자, 이렇게 공친구들 가지고 모든 사파리 공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 공친구들 어땠나요? 귀여웠나요? 이 하트예요. 2,500kg의 몸무게 가지고 있고요. 이 몸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kg 이상을 먹고 50kg 이상을 매설합니다. 또 우리 코끼리는 뭐가 손이죠? 코가 손이래. 입구에는 약 4만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코끝에는 작은 돌이 뚱뚱! 자, 소중한 소지품 자막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려별 신나 순간 여러분들의 왼쪽에 엄청 커요. 몸무게가 약 5.5톤, 키는 약 3.5m, 나이는 28살에 코시기가 된다 합니다. 우리 코시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힘이 많이 나왔어요. 힘으로 많이 나왔어. 우와, 자, 뭐, 약 7가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자, 우리 그 앞에는 너무 예쁜 친구들 보이네요. 꽃사슴이 너무 예쁘죠. 꽃사슴. 애기 꽃사슴도 보이고요. 이 꽃사슴은 등에 있는 무늬가 5월에서 7월경에 피는 예쁜 꽃처럼 발짝 핀다고 해서 꽃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인근 가득 끝에서 동물의 왕 아프리카 사자도 보이네요. 우리 사자 암수 구별이 굉장히 쉬운 동물이죠. 갈기가 있으면 수컷이고요. 갈기가 없으면 암컷이에요. 이 수컷의 갈기는 미약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무대기 쉽고 구성할수록 암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주 잘생긴 사자라고 갈비 13마리가 있어요. 자, 제가 아주 무려 4개나 들어있어요. 그 새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조금 느린데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약 2.5m를 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자리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기린 만나러 가볼게요. 자, 어떤 기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린은 동물 중에서 두 번째로 효과가 길어요. 개미야. 자, 역순이 다시 한번 배롱. 저 길이가 약 40cm 큰 것도 진짜 길어요. 이 성능상은 높은 곳에서 덮는 바람으로부터 기린의 예쁜 눈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롱. 너무 예쁘죠? 자, 그래, 추원이의 출발이 만나봤다면 추원이의 출발이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짐을 한 번에 약 150. 저기 있네요. 바위 위에. 와, 진짜 있어요. 근데 시탄은 무식동물인데 저렇게 같이 놓으면 괜찮을까요? 시탄은 달리기도 빠르죠. 100m 3000대 뛰니다. 이번에 날렵한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약 50kg 정도 나가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